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또 한 명의 후보죠.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입니다. 20년 넘게 도봉구에 살면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민의힘 도봉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오 후보는 도봉구 행정을 전면 바꾸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봉구청장 선거에 처음 도전한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오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도봉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도봉은 갈라치기 정치 속에 낙후돼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구민을 편가르고 나누는 정치, 구청장이 아니라 구민 통합을 이루는 행정구청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원석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행정은 선거 전부터 교통과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 등을 동네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공약을 만들었다며 구청장이 되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내서 제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는 정권 교체와 함께 지난 12년간 묵혔던 도봉구 행정을 전부 바꾸겠다는 각오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